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와 함께하는 100세 건강을 위한 천문천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 3대 활성산소와 공기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활성산소라 이야기하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루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오염된 공기와 함께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오염된 공기와 함께 발생하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할까요? 특별히 오염된 공기를 호흡할 때, 또 자외선이 우리 몸속에 투시되는 과정에서도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방사선이 투시될 때, 또 담배를 필 때, 그럴 때에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오염된 공기를 흡입할 때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산소가 충분하고, 또 음이온 공기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 거기다 피톤치드까지 많이 들어있는 공기를 마실 때 우리 인체는 최대로 능률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공기 속에 양이온 공기가 많든지 아니면 오염된 물질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활성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가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장수초는 일단 물 좋고 공기가 또 맑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자외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요,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합니다. 공기 중에는 삼중항산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산소들이 떠다닙니다. 그런데 자외선으로 한방딱 맞으면 이것이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짝을 잃어버린 활성산소가 이 피부에서 뭔가를 하나 뜯어 먹으면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눈에 수정체를 녹슬게 하면 하얗게 막이 이제 끼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백내장이 찾아올 수도 있고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사선이 우리 몸속에 투시될 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엑스선 촬영을 할때또 감마선이나 알파 입자, 베타 입자, 또 양성자, 중성자,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들을 발생시키면서 각종 암세포의 발생이 원인이 되는 어떤 물질들이 활성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런 방사선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구 결과는 가슴에 엑스선 촬영을 한번 할때 얼마나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는지 자그마치 1.5일 정도의 수명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위투시경을 한번 할때 1.5년이나 되는 수명이 단축되는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CT 촬영 한 번을 하면은 150일의 수명이 단축될 만큼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네 번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꼭 유념해 둬야 되겠는데, 담배를 피울 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담배 한 카치 속에는 자그마치 4천 종류 이상의 유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적어도 20종류 이상은 무서운 발암물질로 밝혀지고 있고요. 이런 독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 독소를 분해시켜주는 과정에서 자그마치 담배 한 가치 속에 있는 독소를 분해시켜주는 과정에서
이 100조 개가 넘는 활성산소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의 원인 중에서 30% 이상이 담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금연을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결심해서 끊는 것은 어려울진 몰라요. 금단 현상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속에 끼어 있는 니코틴 독소를 해독해주는 백투에덴 디톡스를 하면서 담배를 끊고자 결심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가 다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심장박동이 거세게 박동을 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심장에서 손끝 발끝으로 많은 피를 이 근육으로 보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피는 일정량 한계가 있는데 근육으로 너무 많은 피가 몰려드니까 이 안에서는 허혈 증상, 피가 좀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쪽에서는 피가 너무 많아서 충혈 증상이 나면서 이런 부조화 속에서 거친 혈액 흐름과 함께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미세먼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초소형 살상무기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중금속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1분 발암물질로 미세먼지를 분류를 했고 또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구촌에서 치매에 걸린 환자 중에서 21%는 사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걸렸다 이야기합니다. 또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지구촌에서 조기 사망자 중에서 700만 명은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만도 2만 명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다. 76 이상 되는 날은 1시간만 밖에 외출을 해도요. 1시간 24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서 담배 연기를 맡은 것만큼 해롭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고를 다 창문을 막아놓고 디젤 이 자동차를 붕붕붕붕 시동을 걸어놔서 그 디젤 매연가스가 가득 찬 밀폐된 공간에서 3시간 40분 동안 호흡한 것과 맞먹을 정도의 이 활성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미세먼지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미세먼지를 해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실험을 해보니까요. 도심지에서 미세먼지를 측정을 했더니 113.5 정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거기서 5m 정도 숲 쪽으로 걸어 들어가서 다시 측정을 했더니 75.5가 나왔습니다. 바로 몇 발자국이지만 나무숲 근처에서는 미세먼지가 나무가 더 걸러줬기 때문에 10 내지 2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걸러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를 35.7g씩 흡수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아마도 이렇게 오염된 시대에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큰 필터는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나무가 우거진 숲속을 찾아서 산림욕을 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무에서 피톤치드라고 하는 치료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편백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그건 일본 사람들이 발표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충남대학에서 2013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저쪽 장성지방에 있는 편백나무와 또 여기 저희 설악산 힐링센터 뒤에 있는 금강송 두 나무에서 풍기는 피톤치드를 조사해보니까 편백나무에서는 평균 4.93 나노그램 정도의 피톤치드가 발생하지만
요 금강산에서 자라는 금강송에서는 평균 5.29나노그램 정도 이 피톤치드가 발생을 하면서 가장 좋은 치료제는 이런 금강송에서 풍겨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힐링센터 바로 뒷마당에는 이런 금강송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신선한 공기가 놀라운 치료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러지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치료가 쉽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부산에서 오신 권명숙 씨가 알러지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콧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머리만 숙이면 콧물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콧물이 딱 떨어지면서 알러지가 치료된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머리만 숙이면 콧물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그래요. 명절날 시댁에 갔는데 반찬을 만들려고 도마 위에 딱 고개를 숙이렸더니 콧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야야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참 이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그날 방에 가서 딱 두 다리 뻗고 쉬었던 것 그때 한 번만큼은 좋았다고 그래요. 일주일 만에 이 알러지 콧물이 딱 멈춰지면서 저희 힐링센터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어도 될 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